이시각색입니다. 평소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낙태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 사제들에게 사실상 영구적으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는데 화면으로 보시죠. 가톨릭에서 낙태는 전통적으로 가장 큰죄 가운데 하나입니다. 낙태를 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도운 배우자, 또 시술에 관여한 의료진까지 모두를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죠. 이 때문에 그동안은 낙태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주교 같은 소수의 고위 성직자들에게만 한정돼 왔습니다. 그런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 권한을 모든 사제에게 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. 죄 없는 생명을 죽이는 낙태는 크나큰 죄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도 잘못을 회개할 때 신의 자비로 씻지 못할 죄악은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. 열린 마음의 교회가 자비와 동정심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만연한 혐오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장입니다. 하지만 낙태는 가톨릭 교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보수 진영에서 가장 논란이 큰 주제인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